전주시가 종합 리사이클링 타운 주민들에게 주는 지원금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전주시 공무원 9명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로 법정 구속된 이항로 진안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 사업이 첫 단계인 토지 매입부터 현실적인 보상을 요구하는 소유주들의 반발로 터덕거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이 4년 전 새만금을 한중산업협력단지로 지정했지만 사드 갈등으로 큰 성과가 없었는데 최근 한중산단 경제협력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P 8시 뉴스입니다. 전주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종합 리사이클링 타운의 주민 수건 사업비를 놓고 그동안 잡음이 끊이진 않았습니다. 결국 터질 게 터지고 말았습니다. 이 지원금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전주시 공무원 9명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정원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 종합 리사이클링 타운 주민협의체 위원장의 가족 명의로 지은 빌라입니다. 층마다 발코니가 설치됐는데 모두 불법 증축한 겁니다. 또 다른 빌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두 빌라 16가구에 이 같은 불법 증축 공사에 주민 수건 사업비 수천만 원이 쓰인 것으로 전라북도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전주시는 이 사실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또 주민 지원 기금의 사업 계획과 예산 집행 내역을 의무적으로 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하지만 이조차 지키지 않았습니다. 법령이 바뀌었는데 이제 개정이 됐거든요. 사실 그게 따로 너무 하다 보니까 이제 놓친 부분이 있어서 그렇죠. 전라북도는 전현직 담당 과장과 팀장 등 전주시 공무원들을 문책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무려 9명이나 됩니다.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를 했죠. 감사에 관한 사항은 정부를 제가 그렇게 세세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거든요. 주민수건 사업비에 대한 전주시의 관리 감독이 얼마나 허술한지 여실히 드러난 셈입니다. 전주시에서 초유의 어떤 그 징계 사태가 내려졌다고 보고요. 이런 것들은 전주시 행정이 주도적으로 이끌지 못하고 주민지원협의체의 의견에만 이렇게 끌려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주시는 해당 공무원들을 모두 훈계 조치했습니다. 주민수건 사업비를 두고 주민들 간의 갈등이 적지 않은 데다 전주시의 부실한 관리 감독까지 드러나면서 총체적 난국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로 법정 구속된 이항로 진안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보다 2개월 줄었지만 여전히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입니다.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지만 내년 4월 총선 때 진안군수 보궐선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항로 진안군수는 지난 2017년 설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홍삼 선물을 돌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추석 때 돌리고 나면 전화해가지고 선물 잘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기서는 애썼다 고생했다 좀 협찬해 주셔서 그쪽으로 전화 한 통화씩 넣어주십시오. 그러니까 알았다고.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1심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군수가 선물을 돌린 공범들에게 부당한 이권을 챙겨줄 것처럼 행동하고 이제 와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2017년 설 명절에 선물을 돌린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2개월을 감형했습니다. 다소 수척해진 모습으로 법정에 나온 이 군수는 재판 결과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법도 아닙니다. 선고하실 일은 내가 지시한 것도 없고 금품 비용 제공한 것도 없는데 이런 놈의 재판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 군수를 위해 홍삼 선물을 마련하고 유권자들에게 전달한 공범들에게도 각각 징역 1년에서 징역 8개월이 선고됐습니다. 법정 밖에는 재판 시작 1시간 전부터 이 군수의 재판을 보려는 지지자 수백 명이 몰려 긴 줄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이항로 진안군수는 진안군 의료원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을 뽑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도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군수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은 늦어도 올해 9월까지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진안군은 내년 총선과 함께 진안군수 보궐선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 사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첫 단계인 토지 매입부터 터덕거리고 있습니다. 보상가를 놓고 토지 소유주들이 반발하면서 병원 건립 사업은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진형 기자입니다. 10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군산 전북대병원 부지입니다. 군산시는 전북대병원을 대신해 지난해 11월부터 토지 매입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7달 동안 사들인 토지는 4만 제곱미터로 매입률은 42%에 그치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주 39명 가운데 19명이 현실적인 보상을 요구하며 협상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군산 전북대병원은 오는 10월까지 토지 매입이 마무리되면 건축 기본 설계를 거쳐 2021년에 착공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병원 건립 사업의 첫 단계인 토지 매입이 터덕거리면서 계획대로 추진될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그냥 협의 매수 단계라 주민들이 그 협의를 안 해주면 저희들이 어떻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토지 감정 평가를 한 지 1년이 되는 오는 10월까지 매입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하면 규정에 따라 재감정을 해야 해 토지 매입이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군산, 서천, 장항, 서북권이잖아요. 그쪽에서 기대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진척이 늦어지다 보면 그분들이 의료 소외층으로 계속 남아있게 되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부지 선정 문제로 6년이란 허송 세월을 보낸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 사업이 또다시 토지 매입에 발목이 잡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무산된 건 전라북도의 안이한 태도 때문이라는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전라북도 의회 오평근 의원은 도정질문에서 전라북도가 아무런 준비도 없이 대선 공약만 믿고 무작정 금융중심지를 신청했다고 비판하고 그동안 6차례나 실시한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 용역도 결실을 맺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송지용 도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국제 경쟁력과 인프라, 기대 효과 등에 걸쳐 8개 평가 항목을 제시했지만 전라북도의 전략 부재로 대응이 미흡했다며 맞춤형 혁신 전략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계호 농림부 장관이 한국농수산대학 분규 추진 움직임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공식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우영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은 이계호 농림부 장관이 자신과의 통화에서 한농대 분규 추진은 혁신도시 취지에 역행하는 것으로 사실상 반대라며 여기에는 전북 도민들의 극심한 반대 여론도 한 요인이라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안우영 위원장은 한농대 분규를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의 이면에는 총선을 겨냥해 지역 감정을 조장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북의 대표적 낙후 지역인 동북권에 대해서 발전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낙후와 수혜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 기반 시설은 여전히 빈약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도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3년 전북에 필요한 도로 사업 28건 가운데 절반이 동북권으로 쏟아졌습니다. 개량을 해야 할 도로의 73%도 동북권에 몰려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6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어떨까? 동북권 6개 시군에서 공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완료된 도로는 도내 전체 사업의 30%에 불과합니다. 이정린 도의원은 남원시 아영면은 인접한 경남 함양과 도로만으로도 확연히 차이가 난다며 송하진 도지사에게 동북권 SOC가 열악한 이유를 따져 물었습니다. 국회의원 바뀔 때마다, 또 우리 지사님 바뀔 때마다, 또 우리 선출직이 바뀔 때마다 바로 시행해주겠다는 것이 이렇게 몇십 년째 저렇게 내방돼 있는 겁니다. 그 지역에 사신 분들은 심지어 이런 말도 나온다. 우리를 차라리 경남에다 떼서 주라. 동북권에 해마다 300억씩 지원하는 특별회계를 360억으로 상향하기로 도지사가 공약했지만 임기 3년 차인
2021년에야 실시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는 추궁. 또 균형발전특별회계가 지역별로 3배나 차이나게 지원되고 식품과 관광에만 한정돼 지역 실정과는 거리가 멀다는 질타도 터져나왔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 전라북도 실정에 쌓기 위해서 진행되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렇게 볼 수 없는 부분이에요. 송화진 지사는 SOC의 경우 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된 것이 사실이라며 동북권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든 지역을 다 만족시킬 수 없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앞으로 저는 전라북도에 정말 서러웠던 우리 전라북도 새로운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동북권 균형발전 사업이 시행된 지 어느덧 10년이 다 됐지만 여전히 가야 할 길은 멀어 보입니다. JTV 뉴스 이승환입니다. 익산시 삼기면의 한 폐기물 매립장 주변 지하수에서 법적 허용 기준을 초과한 페놀과 염수가 검출됐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김광주 교수팀이 익산시 삼기면의 한 폐기물 매립장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 오염 실태를 조사한 결과 매립장 경계 지역 지하수에서 염수와 페놀 pH가 각각 농업용수의 법적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매립장에서 흘러나오는 지표수의 COD와 총질소 농도 역시 하천수 수질 기준 6등급에 해당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주에서 생후 넉 달 된 아기가 영아 보툴리눔 독소증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아 보툴리눔 독소증은 한 살 이하 영아에게서 나타나는 근신경계 질병으로 수유량 감소와 눈꺼풀 처짐 현상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치사율은 0.1% 수준입니다. 이 질병이 국내 영아에게서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환자가 안정적으로 치료받고 있다며 보툴리누스 기운은 전염성이었기 때문에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4년 전 새만금을 한중산업협력단지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사드 갈등 이후 이뤘다 할 성과가 없었는데요. 두 나라가 한중산단 경제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한중산업협력단지 조성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한중 두 나라의 차관급 회의가 1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사드 갈등 해소 이후 상견례 성격이었던 지난해와 달리 이번에 두 나라는 세 가지를 합의했습니다. 한중 두 나라는 코트라와 중국 투자촉진국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한중산단 경제협력 방안 공동연구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는 9월에 새만금에서 열리는 제2차 한중산단 협력교류회를 지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새만금에 좀 양무부 쪽에 차관급이 좀 와서 회사에 대한 의미도 좀 부각시켜주고 협력할 수 있는 모델을 좀 만들어보자 하는 게 저희 취지거든요. 한중산단으로 지정된 새만금에는 중국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까지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와의 자매결연 25주년을 기념해 지난달 방문한 중국 장수성 당서기는 새만금에 대한 투자에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이起来推动合作，促进经济上的共同发展，推动文化上的交流，推动旅游上的合作。 송화진 도지사는 다음 주에 장수성을 답방해 중국 기업의 투자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사드 갈등으로 지난 4년 동안 답보 상태에 머물렀던 새만금 한중산단이 다시 기지개를 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JTV 뉴스 송창룡입니다. 일본 전쟁 범죄 기업의 대표 호에서 유래해 일제 잔재로 알려진 전주시 동산동의 새 이름이 여의동으로 결정됐습니다. 동산동 명칭 변경 추진위원회는 시민 공모를 통해 접수된 36개 명칭 가운데 여의동과 쪼꾸름동을 검토한 결과 주민들에게 친숙한 여의동을 동산동의 새 이름으로 선정했습니다. 위원회는 여의동이 뜻을 원하는 대로 이뤄주거나 용이 여의주를 물고 승천한다는 포괄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조들의 애국 애족 정신이 뚜렷이 남아있는 완주 비봉면의 역사적 의미를 알리기 위한 표지석이 제막됐습니다. 제막식이 열린 완주 비봉공원 일대는 1419년 대마도 정벌에 참여한 류습 장군의 사적비가 있는 곳으로 영조 4년 2인좌의 난 때는 비봉 출신 유심이 의병 150명을 모아 집결한 곳이기도 합니다. 또 대한제국 때는 고흥 류씨 가문 9명이 독립운동에 참여했다는 의미의 일문구 의사 사적비도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른바 봉침 목사로 알려진 이모 씨가 입양한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1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5살 이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예방 강의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4년부터 1년여간 입양 자녀 2명을 어린이집에 맡겨놓고 방치하거나 여러 차례 봉침을 놓고 2014년 6월에는 입양아를 낳은 채 왕복 4차선 도로에 누워 고성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익산경찰서는 오늘 오전 10시 반쯤 익산시 모현동의 한 무속인 집에서 28살 A씨가 숨진 채 발견돼 무속인과 A씨 부모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와 A씨의 부모는 지난주 토요일 신병 치료를 위해 해당 무속인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고 시신에선 사망에 이를 만한 외부 충격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전북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는 무면허 교통사고를 내고 이른바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로 48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그제 낮 1시쯤 순천 완주 고속도로 남원 분기점 인근에서 차를 몰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동승자와 운전자를 바꿔치기 해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 대신 운전대를 잡고 경찰에 자신이 사고를 낸 것처럼 진술한 동승자 50살 B씨는 범인 도피 혐의로 함께 입건됐습니다. 내일은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전주 18도, 장수 15도가 예상되고 한낮 기온은 전주 28도, 익산 29도로 오늘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남원과 장수 등 동부 내륙엔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30mm입니다. 비가 내리는 동안 돌풍과 벼락이 동반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고 토요일 오후엔 비 소식이 있습니다.